자, 그래서 포커스 81 문제풀이 할 차례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배웠냐? 아, 여기서부터네요. 80부터군요. 80부터네요. at, in, on부터. and, on, in부터입니다. 그래서 at, in, on 중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승빈. Class time at 8:30 a.m. 8:30 a.m. 18:30 아. 아니고.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그 첫 번째 학생을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을 시작했다. 8시 30분에. 오케이. 첫 번째 수업이 8시 30분에 시작된다. 시작됐다는 또 뭡니까? 오케이. 뭐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까? 첫 수업이 8시 반에 시작된다.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민이. July. We have a school festival in July.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는 스쿨 페스티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학교 축제 한다. 언제? In July.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다 쭉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아 참 저 December 25th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December 24th네요. December 24th 대신 쓸 수 있는 건 몰라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지인이. Okay. A man walked on the moon in 1969. 그렇죠. 뭔 소리예요? 한 사람이 발로 갔다. 1969년도에. 갔다는 얘기는 어디서 표현되고 있죠? Walked가 갔답니까? 걸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걸어갔다. 어디서 걸어다녔대요? 달 위에서. 언제? 1969년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암스트롱. 예, 암스트롱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미국 사람이겠죠 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빈이.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ther's Day? 뭔 소리? 아빠이는 할 거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 계획 묶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에. 뭐 미국은 어머니 날이 아, 따로 어머니 있습니다. 어버이 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고. 왜요? 왜 한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진.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on December 24th?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어? 뭐다? 어? Would you? 끝. Could you come to 또? 끝? 오케이. 그래서 뭐 요청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 너는 할 수 있겠니?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C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Will you come to? Would you come to? 4종.
할 수 있겠니? 요청하는 거 네 가지.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네 가지 표현.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인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the first class starts. 오케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When does the first class start?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8:30 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o you have a school festival? 니네 학교 축제 언제야? In July, 7월 달이야. 그 다음에 지민 이 대답 듣고 싶어. In 1969. 당연히 어맨이죠. When did a man, when did he walk on the moon? He walked on the moon in 1969. 1969년도에. 나머지 애들은 묻는 문장에서 묻고 답하기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when does it start? It start. 어쨌든 8시 반에 할 때 at clock time이라 이겁니다. 시계 보고 얘기할 땐 clock time은 at이고요.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월 이름부터 몇월 달에 할 때 in 쓴다 했고, 뭐 연도 당연히 in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calendar time 4번이네요. calendar time은 오늘 쓴다. 달력 보고 뭐 무슨 내 생일날, 뭐 어버이날 이런 것들 할 때 오늘 쓴다. 마찬가지 5번도 달력 보고 얘기하는 calendar time 오늘 썼네요. 오케이.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무슨 말인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지인 We had lunch at noon은 뭔 소리다? 뭐라고? at noon이 내가 오후라 그랬습니까? 아, 오전에? 오전이라 그랬습니까? 정오라고 했죠. 정오. 낮 12시. 오후는 뭐예요? afternoon. in the afternoon이죠. we had lunch in the afternoon 하면 오후에 먹었다겠죠. at noon은 정오에. 오케이. 그래서 at no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2번 승빈.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뭔 소리예요? 너 아침에 일어났니? What time을 해석 안 해도 됩니까?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그렇게 해석이 어려워? 지민아, 뭔 소리야? 너는 몇 시에 일어나는 in the morning 해석 안 합니까?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그래, 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What time do you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나니? In the morning, 아침에.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지민.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뭐라고?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해변으로 간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계속해서 지인 4번. Americans eat turkey at Thanksgiving Day. 고칠 데가 없다? Americans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Americans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뭔 소리예요? 터키 칠면조를 먹는다. 미국인들의 풍습이죠. 그래서 5번 승빈. My mom's made delicious meals on Sundays. 뭔 소리고? 우리 엄마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신다. 일요일에. 오케이. On Sundays인데? 아, 일요일마다.
엄마가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신다 일요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on Sundays 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돼? 예, on Sundays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es your mom make delicious meals? 오케이. 그 다음에 on Thanksgiving Day 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 Americans eat turkey? 누가 마음대로 안 반기려봤자 하래. 오케이. 그 다음에 in summer 란 대답 듣고 싶어. 진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en do many people go to the beach? 오케이. 그 다음에 at 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en did you have lunch? 니네들 점심 언제 먹었었니? We had lunch at noon. 정오에 먹었어. 일시 중지 포즈. 한 문제씩 나누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알지? 찍어서 보내주는 거. 잘 가. 자, 계속해서 C의 1번이네요. 자, 그래서 B의 1, 2, 3, 4, 5 다시 정리하면, 자, 이거는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정오에 at noon,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통째로 외우라는 거 있었죠. In the morning 지나고 나서 at noon 되고, 그 다음에 at noon 지나고 나면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다음은 in the evening 다음은 at night, at night에서 쭉 가다가 밤 12시 at midnight, 그 다음에 at midnight 지나고 나서 at dawn 됐습니다. D-A-W-N at dawn.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으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통째로 외워야 될 거. 그래서 이번에 in the morning 나왔고요. 오전에 몇 시에 일어나니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월 이름부터 in 쓰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월 이름부터 in 쓰니까 뭐 계절을 얘기할 때 몇 년도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in 쓰겠죠. In July, in summer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은 calendar time이니까 on Thanksgiving day 해야 되고 뭐 5번도 마찬가지. On Sundays, every Sunday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C 칼질하기죠? 누가? 언제? 무엇을? 피아노 수업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I have a piano lesson on Friday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뭐 여러분들 고등부 서술형 문제에서 EF 소문자로 하면 당연히 점수 깎입니다. 됐습니까? 월 이름은 문장에 어디 쓰든지 대문자 써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 가게가 언제? 10시에 뭐한다? 닫는다. 그 가게에 대한 팩트죠. 그렇죠. 1번 문장도 내가 금요일날 피아노 수업이 있다는 것도 나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시제? 그래서 the steward가 뭐한다? closes 한다. 언제? at 10 o'clock 됐습니까? The store closes at 10. When does the store close? It closes at 10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에 겨울에 춥고 눈이 온다는 건 뭐에 대한 뭐? 한국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춥고 눈 내립니다. It's cold and snowy. 언제? In winter in Korea.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를? In winter가 언제고요? In Korea가 where죠? 오케이.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아무 뜻 없는 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칼질. 누가? 이름. 언제? 오후에. 오케이. 어디로? 영화들을 향해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빌이 영화 보러 갈 거야. Bill will go to the movies. 언제?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In the afternoon에 오후에 됐습니까? 만약에 오늘 오후에 갈 것이다 이러면 뭐였더라? 오늘 오후에? 비교하면서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저 오른쪽 위에 여기 설명으로 다시 할까요? 오른쪽 위에 보면 every, this, next, last가 붙었을 때는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그냥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last Sunday, on이 안 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또 붙이기 귀찮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그냥 언제? 2015년에 어디로? 뉴욕에 뭐 했다? 갔다. 그러면 누가 다? 그냥 she가 went 했다. 그 다음에 when 올까? where 올까? where 그렇죠. went랑 더 어울리는 건 좀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가 어울리죠? 뭔가 to 뉴욕 됐습니까? 오케이, 중간에 대시가 있어야 됩니다. 어, 고유명사니까 자신의 이름을 쓰는 규칙을 따라줘야 되겠죠. She went to New York. 그 다음에 2015년에 In 2015 그렇죠. In 2015 또는 2015 됐습니까? 그래서 In 2015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she go to New York 하면 되겠죠. 이런 고유명사 앞에는 더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In 구미야, In 더 구미야 하듯이 됐습니까? 고유명사 앞엔 더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언제? 어디로? 뭐 한다? 그래서 누가 다? We don't go 됐습니까? 왜 그러지? We don't go where? To school. To school. When? On Saturday. On Saturday. On Saturdays 해도 되겠고요. 조금 해석은 달라집니다. 뭐 on Saturday 해도 답은 맞고요. on Saturdays 해도 뭐 해석은 on Saturdays 하면 토요일마다 학교 가지 않는다가 되겠죠. every Saturday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뭐 on Saturday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A1 before, after, for, dur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before, after는 접속사 할 때도 만나봤다. 누가다가 와도 된다 했고요. 이처럼 전치사 after school, before school, 것이 와서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for 3 days,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됐습니까? during 뒤에 어떤 것이 오고,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가 오고, 그 다음에 빠진 동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 while, 비교였죠. 됐습니까?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누가 다 동안이죠. 누가 다 동안, 누가 뭐 하는 동안. while은 접속사다. for랑 during은 명사가 오는 전치사다. 오케이, A는 칼질하기네요. 누가? 언제? 오전 8시 전에. 그렇죠. 오전 8시 전에. where? 학교로. 뭐한다? 간다. mason에 대한 fact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mason goes to school before 8 AM 됐습니까? Okay. When does he go to school? He goes to school before 8 AM 계속해서 누가? 여름은 언제? 뭐한다? 온다. 누가? 가을은 언제? 겨울 전에. 뭐한다? 온다. 여름이 와요. Summer comes. 봄 다음에 after spring.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을이 와요. And fall comes. 언제? Before win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when does summer come, when does fall come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누구를? 오케이,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아시죠? 뭐 했었다? 기다렸다. 언제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서 우리가 Alex 기다렸어요. We waited for Alex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그래서 for an hou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for an hou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그래서 how long did you wait for Alex? 뭐라고요? Did you wait for Alex? 아, 그리고 이참에 wait for 알아두세요.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뭐다? wait for 됐습니까? 나 좀 기다려줘가 wait me야? wait for me야? wait for me 됐습니까?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for가 필요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다려주다 라는 뜻으로 wait for.
How long did you wait for Alex? We waited for him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브라이언 씨는 언제가 아니고 언제 회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브라운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Mr. Brown didn't say anything. 그 미팅 동안? During the meeting. 똑같은 동안인데 the meetin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어떤 것 동안 할 때 during.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we had the meeting이 와 있다. the meeting이 아니고 we had the meeting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during 말고 뭐 써야 돼요? while. 그렇죠. while we had a meeting. 우리가 그 미팅 했던 동안.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during the meeting, while we had a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동생. where? how long? 뭐 했다? 머물렀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brother가 stayed 했다. Where? In Australia. How long? For 5 months. 됐습니까? 5개월 동안. Months. Months. 됐습니까? For 5 months. 5개월 동안. 그래서 mouth의 복수형은 뭐던가요? Mou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왜 하느냐? 옷이 뭐예요? 옷. 눈치챘네? Clothes죠. 천은 뭐예요? 천? Cloth. Clo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TH로 끝나면은 ES 해서 복수형 되나보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TH는, 자, ES 붙이는 규칙은 뭐였습니까? S, Z, X, X지. 절대 Z 아니었어. 됐습니까? S, Z, X, X하고 상관없어. 이건 그냥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Cloth의 복수형이라서 옷이 된 게 아닙니다.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Months 되듯이, 5 months 하듯이. 여기 ES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케이. 또 칼질하랍니다. 6번. 누가? 신디가 how long? 뭐 할 것이다?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디는 자원봉사 할 거예요. Cindy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뭐라고요? Volunteer work. 그 주말 동안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during the weekend는 when 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hen is Cindy going to do volunteer work? Okay, volunteer는 앞으로 많이 등장할 단어예요. Volunteer는 뜻이 좀 많습니다. 일단 동사로도 사용되고요. 명사로도 사용되고요. 동사로서 무슨 뜻이겠어요? 자원봉사하다. 그렇죠. 자원봉사하다. 명사로서 뭐겠어요? 자원봉사겠죠. 근데 명사로서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습니다. 보통은 ER을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Volunteer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ER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Volunteer 이렇게 하려니까 이상해서 이거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Volunteer고 자원봉사도 Volunteer고 자원봉사하다도 Volunteer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하래요. 그러면 지인 에이든 그렇죠. 에이든 will come back after Christmas. 크리스마스 후에 돌아올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는 순빈 에이든은 돌아올 것이다. 일요일 전에 will come back before Sunday. 일요일 전에 돌아올 거야. 계속해서 지민 올리비아 그렇죠. For 2 hours, 2시간 동안 in the seat에 그 자리에 sat 하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Olivia sat in the seat.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For 2 hours. 그래서 for 2 hours는 how long did she sit in the seat? 뭐라고요? How long did she sit in the seat? 됐습니까?
얘는 did가 앞으로 나가면서 set의 3단 변신이 뭐예요? set이죠. 그러면 did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set으로 바뀌겠죠. How long did Olivia sit in the seat? 됐습니까? 오케이. 아, seat에 대해서 조금 뭐 단어적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seat는 여기서는 자리, 좌석이란 뜻이죠. 근데 앉히다란 뜻이 있어. 앉히다. 앉히다. 어? seat하고 차이점, seat은 앉다야, 앉다. 자, seat은 이런 식으로 쓰겠죠. I sit on the chair. 이런 식으로. 몇 형식이지, 이거? I sit on the chair. 몇 형식? 1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는 뭐다? 자동사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I sit myself on the sofa. 아, on the chair. I sit myself on the chair도 마찬가지 똑같은 뜻입니다. 나는 그 의자 위에 앉아있다. 됐습니까? I sit myself on the chair. 이거 몇 형식? 1형식.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쵸. 내가 앉혀놨다 됩니다. 누구를 앉혀놨답니까? 나 자신을. 됐습니까? 몇 형식? 3형식이죠. 목적어가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seat는 앉히다라는 뜻일 때 몇 형식? 아니 참 무슨 동사? 타동사겠죠.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됐습니까? I sit myself on the chair. I sit on the chair. 똑같이 앉아있다라는 뜻으로써 1형식과 3형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Olivia sat in the seat. 앉아있었다. During lunch. 뭐 동안? 점심시간 동안. 됐습니까? 점심시간 동안 뭐 동안인데 똑같이 2시간 동안일 땐 for 2 hours. 점심시간 동안일 때는 during lunch time 해야 되는 거 구분하시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물을 마신대요. 팩트니까 누가 다? He drinks. 뭐 올 차례? What 올 차례죠? What? Water. When 올 차례죠? Before breakfast. He drinks water before breakfast.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나는 얼마 오랫동안 1년 동안 뭐 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을 뭐 했다? 배웠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누가 다? I learned. Learn 누구처럼? I want to. 그렇죠. 그러면 I learned to swim. 그 다음에 1년 동안 for a year 또는 for 1 year. For a year, for 1 year. 1년 동안 I learned to swim for a year. 1년 동안 배웠는데 아직도 잘 못해. 수영에 소질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장소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in, at, on, over, under, near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on에 대해서 여러분들 천장에 위에 붙어 있으면 on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떨어져서 위에 있을 경우에 over를 쓴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는데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뭔 소린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민 children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러면? 오케이. 에헤이 큰일났네. 이거하고 얘하고 같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승빈 뭔 소리야? 어린이들은 자주 침대 밑에 숨었다. 오케이. 왜 갑자기 과겁니까? 아 숨어
애들은 침대 밑에 자주 숨는다. 애들에 대한 팩트죠. 애들이 자주 숨어 있습니다. Children often hide. Where? Under the bed. 침대 밑에. 한 번씩 안 해봤나요? Hide가 숨다. 숨다. 숨다 또는 숨기다. 자동사와 타동사 다 됩니다. 그냥 누가 숨는다 라는 일형식도 만들 수 있고요. 누가 어디에, 지금은 일형식이네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숨기다 라는 삼형식도 됩니다. 자동사 타동사 모두 숨다와 숨기다. 여기서는 숨는다 일형식.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인. There are some oranges on the table.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썸은 숨기다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썸은 메인. 뭐? 메인. 메인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돼? 아. 내가 썸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얘를 얼른 쳐다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지인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어퓨? 그렇죠. 어퓨죠. There are a few orang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오렌지 몇 개가 있다. 그래서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a few 뒤에는 a few books.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there are a few oranges on the table은 승빈 어떻게 해석한다 했더라? There are a few oranges on the table. 식탁에 오렌지들이 거의 없다. 그렇죠.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오렌지가 거의 없어요. There are a few oranges on the t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뭐든가요? 백화점. 백화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뭔 소리예요? 여기 저기가 백화점 근처인가요? 오케이. 지인 뭔 소리고?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나요? Is there니까 있니다 있니. 어? Is there a department store? 백화점 있니? Near here? 이 근처에? 이 근처 백화점 있습니까? 길묻기죠. 와, 해석이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 어? 뭐 영어 처음 합니까? 지금 승빈아, 네 해석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같아. 어? 하, 뭐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지민. How many stars are there in the sky? 뭔 소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별들이 How many stars가 are there 있니 in the sky 하늘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승빈. Jack is waiting for us at the bus stop. Wait for 또 나오죠. 그래서 뭔 소리고? Jack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버스 정류장.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at the bus stop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인. Many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뭔 소리고? 많은 새들이 날고 있다. 어디서? 그 나무 위에서. 됐습니까? On the tree 하면 되게 괴상한 새들이겠죠. 나무에 막 붙어가지고 날고 있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e bus sto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지민아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묻고 답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될까? 승빈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ere is Jack
waiting for us? Where is Jack waiting for us? Jack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Where is he waiting for us? He's waiting for us at the bus stop에서.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침대 밑에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아이들이 침대 위에 숨겠습니까? 아니죠. Under the bed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On the table, near here, in the sky. In the sky 같은 건 통째로 익혀두라 했습니다. 하늘에 in the sky, 뭐 바다에 in the sea. 다음에 뭐 at the bus stop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럴 뜻이죠. At pointing 하는 느낌, 손가락질하는 느낌일 때 s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나무에 붙어서 위에 있진 않겠죠. Over the tree, 나무 위에서 날아다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온도 해석이 식탁 위에고 over the tree고 over the tree도 나무 위에고 이러니까 똑같은 우리는 위에라는 말을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위에인지에 따라서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고양이가 의자 위를 뛰어넘었다. 진 The cat jumped over the chair. 지민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2번. They didn't dance on the stage. They didn't dance on the stage. 승빈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지인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There is an apple tree near my house. 지민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오케이, 그렇죠.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cat jumped over the chair. 몇 형식이에요? 1형식? 1형식이죠. 누가 다 빼고는 where 밖에 안 남았죠. 승빈아, they didn't dance on the stage. 몇 형식? 똑같이 1형식이죠. 누가 다 빼고 나면 where 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몇 형식? 'Don't make' 해라. 무엇을 a noise를 어디서 in the classroom. 몇 형식이겠어? 3형식. 3형식이죠. 그 다음에 승빈아, there is an apple tree near my house. 몇 형식? 1형식 누가 다 어디에 밖에 없죠. 1형식이죠. 사과나무가 있다. 누가 다 주어 동사고요. 어디에 1형식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땅에 살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산다. 팩트니까. 그래서 지인 People live in Jimin. On land. Fish live in the sea. Okay, 잘했네요. On the land 맞으면 되겠네요. People live on the land. In the land 하면 우리 땅 속에 들어가 삽니까? 땅 위에 삽니까? 그래서 on the land라고 해야 되고요. And fish live in the sea. 어? 이거 안 만기로봤자 day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 했죠. They live in the sea. 그리고 in the sea는 통째로 sea라는 명사가 더를 좋아하죠. In the sky처럼 더 좋아하는 명사가 몇 개 있습니다. The sky, the sea, the ocean, the moon, the sun. People live on the land and fish live in the sea. 그 다음에 그 강이 다리 아래로 흐른대요. 그래서 승빈 The river runs under the bird in the sea. 더 뭐? The river The river runs runs 아 이건 위에 갈까? 끝났지. Runs under under the bridge under the bridge 아 그렇게 브릿지
bird가 아니고요. The river run. 그러니까 bird 드까지만 위에 쓰고 G를 사이 없어서 밑에 써가지고 헷갈렸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The river runs on the bridge. fact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포커스 83. 장소의 전치사 앞에서 뭐 at이나 in이나 on, over, under, near 살펴봤고요. 그 외에 뭐 around, close to, along, 뭐 그 다음에 under, 뭐 below, above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 front of고요, next to 나오고요, between A and B, across from 나왔는데요. in front of의 반대말은 behind. behind의 같은 말은 after. 그러면 in front of의 같은 말은 before. 이런 얘기 여기서 했죠. 그러니까 뭐뭐의 앞에, 뭐뭐의 뒤에, in front of, behind. 그 다음 next to 같은 말은 by, 또 beside. 근데 beside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다가?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 아무 관계 없다. 꿀 먹은 벙어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얘기했던 건데. Next to the window,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창가에. 난 between A and B는 A와 B 둘 사이에 란 뜻인데? 근데 셋 이상 사이에서는 among. 맞습니까? Among them 하면 뭐예요? 그들 사이에서, among the trees 그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 among them, among my friends 내 친구들 사이에서 among them. 그 다음에 across from의 뜻은? 그렇죠. 뭐뭐의 건너편에, 맞은편에. 그래서 across의 뜻은? 가로지르. 뭐뭐를 가로지르답니까? Across the river 하면 뭐예요? Across the river. 뭐뭐를 가로질러. 그럼 cross는 뭐예요? 동사. Watch out before you cross the street. Across는 전치사, cross는 동사. 어크로스 프롬, 뭐뭐의 맞은편에, 어크로스, 뭐뭐를 가로질러. 크로스, 건너가다, 동사. 어크로스는 전치사, 전이라고 쓴 거예요. 크로스 위엔 동이라고 쓴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크로스하고 어크로스 구분해 주시고요. 어크로스 프롬, 뭐뭐의 건너편에, 맞은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parked the car? 누가 그 차 세워놨어?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말고 뭐 가게 앞에 차 세워놓으면 화내죠. 완전 차 빼라 그러죠. 그래서 반대말 behind고요. behind 같은 말 after고, in front of 같은 말 before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tall tree. 누가다? 키 큰 나무가 있다. next to the river. 그 강 옆에, 강가에 키 큰 나무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y is sitting. Amy가 앉아있는 중이죠. Between Mia and Noah. Mia와 Noah 사이에. 됐습니까? Across from. The bookstore is. 서점이 있다. Across from the post office. 그렇죠? 우체국 근처. 아, 건너편에. 됐습니까? 우체국 건너편에 서점이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갈로 안에 알맞은 말들 골라주시기 바라구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뭐 짐. 짐이 원래 단어가 뭔지. 이건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아. 줄겠어요. 예. 원래 단어가 뭐였는지. 맥 여러분 매스도 줄임말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무슨 줄임말? P만 알아요. Mathematics의 줄임말이잖아.
Mathematics의 줄임말이라고요. Math.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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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기서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예, 원래는 Mathematics. 근데 점 안 붙여요. 점을 붙이는 거는 요 긴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거 앞 글자만 딸 때 점 찍는 거예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런 거. World하고 Health하고 Organization 앞자만 따는 거 그런데 점 찍고. 이건 그냥 앞 글자만 따는 거. 짐의 원래 나는 뭘까? 다음에 뭐 서브웨이 스테이션 할 거고. 다음에 소피아는 그 가게 맞은편에 있고 문 뒤에 개가 한 마리 있고 시계를 찾았고 꽃집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엄마 사이에 자고 있다. 그 자전거 벤치 앞에 있다. 무슨 시제? 은행 시제. 우리 학교는 은행 옆에 있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다 현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4 포커스 84 기타 전치사 방향 수단 도구의 전치사. 그래서 A부터 B까지 라는 표현 From A to B 라 했습니다. 그래서 The train runs 누가 뭐 안 됩니까? 기차가 운행 안 되죠. 달력 안 되죠. 그렇죠? South 남쪽으로 됐습니까? 남쪽으로 From 서울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달려간다. 그럼 무슨 행? 부산행이겠죠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면 됐습니까? 뭐 보통 부산행이겠죠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보면 됐습니까? South의 뜻이 무슨 뜻이다? 남쪽으로입니다. 남쪽으로. 예? 잠깐만요. 지도에서 왼쪽은 서쪽. 저희 방향에서 여기가 서. 이쪽이 서쪽. 맞네. 너가 틀린 거네. 나보고.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리잖아. 어? 방위표 잠깐. 방위. 이거 무슨 해? 무슨 해 여기? 무슨 해? 동해. 여기 무슨 해? 서해. 남해. 북해는 없고 북한. 됐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거실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이 뭐? 동쪽. 어? 왜? 남쪽을 바라보잖아 거실이. 거실 밖이 남쪽이잖아. 해가 저 뜨면 저 위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떠 있잖아. 그래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남향 아파트가 좋대잖아. 어, 그러니까 왼쪽은 동쪽. 앞쪽이 남쪽. 오른쪽이 301평 많아요. 오른쪽이 서쪽. 어, 뒤쪽이 부엌 쪽이 추운 북쪽. 이제 알았습니까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여기에 to fly to 2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거 똑같은 2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o fly는 to 뒤에 뭐 왔으니까 동사 왔으니까 이런 애를 보고 뭐라 불러? to 부정사라 부르죠? 그러면 넷중 뭔데 이거? 뭐뭐 하는 것.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위한.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이죠. 그럼 무슨 시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 됐습니까? 어떤 시 적용법? 그럼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이게 뭐겠어요?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방법 있냐고 물었죠. Is there a way? 방법은 방법이 어떤 날아갈 방법. 어디로? 달로 날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Is there a way to fly? 날아갈 방법. A way to fly. Is there a way to fly? 날아갈 방법이 있나? To the moon? 달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udent가 left for Paris. 학생들이 뭐 했답니까? 오케이. 파리에 있다가 딴 데로 갔단 말이죠. 딴 데 구경하려고. 그쵸? 오케이. 또 해야 돼. 파리로 파리로 떠났단 말이라 했습니다. 파리를 떠났다는 뭐라 해서 비교. 그 학생들이 파리를 떠났다는 뭐?
left Paris라고 했어. 파리에 있다가 딴 데로 갔다는 left Paris. 얘는 파리를 떠났다. 전혀 정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for 놓고 안 놓고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친다 그랬어. 어떤 글 내용 파악 뭐 얘들은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뭐 the student left for Paris on Sunday 뭐 이렇게 써놨어. 그럼 그 밑에다가 다 윗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뭐 학생들이 뭐 일요일날 파리를 떠났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리로 떠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파리가 아닌 곳에 있다가 파리를 향해서 갔다 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the student left Paris on Sunday 하면은 일요일날 파리를 떠났다가 되는 건 정반대되는 거니까 조심하라 했고요. 오케이, along 이제 나오네요. I took a walk. 내가 뭐 했다? 산책했다. Along the lake. 호수를 따라서. 호수가를 따라서. 호수 하늘에서 봤더니 호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선을 따라서, 선 형태를 따라서 라는 뜻일 때 뭐 쓴다? along 쓴다.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 along이다. 됐습니까? 호수가를 따라서 산책했다. 그 다음에 뭐 into하고 out of네요. into하고 out of. into하고 out of는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다. We went into the building. He went into the building. 그가 건물 속으로 갔고 Emma got out of her house. 집 밖으로 나왔고. 됐습니까? Okay. into하고 out of. 서로 반대말이란 거 알겠어요? 그 상자 안으로 into the box. 상자 밖으로 out of the box. 그 택배 오면 뭔가 out of the box 하면서 기분 좋아지죠. 그쵸? 아닌가요? 그거 안 해봤나? 오케이, 그 다음에 by 교통수단은 다른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Do you go to school? 너는 뭐 하니? 학교 가니? By bus. 버스 타고. 그래서 by bus하고 같은 말은? On the bus. 됐습니까? By car하고 같은 말은 뭐였어? In the car. In the car였죠. 됐습니까? 기차 타고 by train하고 같은 말은? On the train.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걸어서 on foot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걸어서는 on foot이다. 그 다음에 with의 세 가지 뜻 뭐하고 뭐하고 뭐 뭐뭐와 함께 부터 먼저 하죠. 그렇죠 뭐뭇을 가진.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란 뜻이 뭐뭇을 사용하여 란 뜻이다. 그래서 뭐뭇을 가지고 또는 뭐뭇을 사용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도구의 전치사라고 얘기한다. 도구의 전치사 with이라고 얘기한다.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Mike can eat food. 마이크가 음식 먹을 수 있다. With chopsticks. 그쵸.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래서 With chopstick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하시고요.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ut of her hous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into the build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along the lake도 해볼까? along the lake도 묻고 싶고 묻고 답하고 for Paris도 묻고 답하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 chopstick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묻고 답할래? 이렇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can my food? 그래서 지금 해석이 my can eat food with chopsticks를 다 쓰면 마이크는 젓가락으로 이런 뜻인데 젓가락으로 란 대답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무엇으로 먹을 수 있니? 무엇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니? 뭐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 이렇게 하고 싶으면 What can
Mike eat food with 이래야 되겠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하여 란 말 더 줄이면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있니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How can Mike food? How can Mike eat food?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How can he eat food?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있니? 보다는 좀 더 친절한 버전은 무엇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니? 라는 표현 What can Mike eat food with? 이런 표현을 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 what이었는데 원래 with what can Mike eat food?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의문문에서 자연스럽죠. 그래서 with은 일로 갑니다. 그래서 what can Mike eat food with? 무엇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chopsticks가 돼서 with 뒤로 원래 있던 위치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묻지 않아야 되니까 얘도 이리로 오겠죠. 그래서 Mike can eat food with chopstic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do you go to school? 어떻게 가니? 됐습니까? 또는 What do you go to school by? 해도 되겠죠. 전치사 빼고 나면 버스하고 찹스틱스만 남는데 버스하고 찹스틱스의 공통점 둘 다 무슨 시야?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go to school by? 또는 How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뭐 out of the 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Emma got out of the her house. 그래서 out of her hous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Out of her house가 무슨 뜻이야? 그녀의 집 밖으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확신이 없네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에 대한 대답인가? Where did Emma get? 하면 되겠죠. Her hous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Emma get out of? 하면 되겠죠. What did Emma get out of? 무엇 밖으로 나왔니? 그녀의 집 밖으로 나왔어. 됐습니까? Into the build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did he go? He went into the building. 됐습니까? Along the lak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at? 오케이, 뜻이 그 호수를 따라서 이 뜻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전치사가 붙었는데 그냥 what이 됩니까? Where did you take a walk?죠. Where did you take a walk? 너 어디서 산책했어? Along the lake. 호수를 따라서. 됐습니까? 전치사가 붙어있어. 여기 보세요. 장소죠. 장소, 장소. 얘들 다 장소입니다. 장소. 됐습니까?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요. 방향 뭐 딴 거 아니야. 이것도 장소야. 장소. 뭐에 대한 대답이 결국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가. 아, 그 다음에 from A to B 설명하네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보통 뭐 가게 같은데 앞에 보면 뭐 9시, 10시부터 뭐 몇 시, 뭐 10시부터 뭐 6시까지 영업한다. From 10 to 6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ke가 but 같은 이란 뜻이죠. The baby looks like a doll. 인형 같아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bout 뭐뭐에 대하죠. They talked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한 얘기했다. 뭐 특별한 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오케이, 런던을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A의 2번은 다른 표현 런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제시카가 런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제시카가 런던을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과 제시카는 런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각각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쉬운 질문이죠.
스미스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요. 그들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있고요. 미친놈들. 박물관으로의 현장 학습은 어땠니? 오케이, 현장 학습이 영어로 뭔지 몰랐다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익혀두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필드란 단어가 있는데 필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 한 세 가지 필드의 다양한 의미 중에 세 가지 정도 찾아보시고 현장 학습이라는 의미로 어울리는 필드의 뜻은 그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드만요? 예, 필드만. 뭐 트립은 여행, 뭐 이런 뜻이야. 짧은 여행을 트립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using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지 해석해보면 아! 이게 이 뜻이니까 이거 당연히 이걸로 배울 수 있겠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겠네 참. 벌써 이걸 조합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쌤? 네? 예. 뭐 이건 뭐 유진 아 신네 테일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네. 그러면 테일은 뭔지 알아오세요. 테일은 뭘까?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봤을 건데 테일. 이것도 발음은 테일이고 얘도 테일인데 TALE의 테일은 뭔 뜻일죠? 이 버스는 부산행이다. 무슨 시제? 이 버스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집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 무슨 시제? 팩트죠. 됐습니까? 여기 하필이면 take를 쓰라고 했네요.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하필이면 1시간이 걸린다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어 너무 잘했지 않았어요? 네. 그죠? 네, 선생님이 칭찬 날렸죠. 뭐,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분인데. 이제 그거 풀어야 돼요? 네? 워크북. 워크북? 예, 워크북. 싹다 풀. 보자, 보자, 보자. 혹시 안 낸 사람은 없겠죠? 다 냈지? 나 저거 완료 버튼 안 눌렀는데. 아예요? 그 오. 오. 아 잠깐만 내가 엉뚱한데 놔뒀나? 어디다 갔? 오를 원래 했지 않아? 했는데 한 번 더 하라 했어. 응. 더 올라왔더라고. 응. 좀 쫓아야 돼요? 왜? 아, 밑에 있구나 참 니들 거. 아, 있구나. 이게 아무도 없길래. 어 할당 안 낸 사람 있네. 육은 어 육도 안 낸 사람 있네. 둘이나 있네. 저 중에 하나를 했는데 안 그 안 눌렀어. 승빈이 안 냈고 5. 5? 그다음에 6. 지민이 승빈이 안 냈고 6 없잖아요. 6 있어요. 아 있네 못 봤어요. 내가 왜 5를 또 냈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5하고 6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 시험 친다고요? 예. 왜 시험 치면 공부하고 안 치면 안 할 거야? 아니요. 공부 안 하잖아, 그래. 오. 거짓말이지. 오케이. 그런 습관은 거짓말 안 합니다. 대본 말이야. 자, 워크북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없었어요. 할 게 없었나?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요일을 한다 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니도 막 급해. 니도 나중에 막 허겁지겁 안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왜 2학년 되기 싫어? 아니 웹툰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이거까지 들어가면 내일 가오토가 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아무것도 다 해야 돼.
제가 가지고 싶다. 혹시 뭐 책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너 또 책 똑같으니까 뭐 또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고 그러지 말고. 네. 아 맞다 선생님 집에 잠깐 갔다 와도 돼요 말지 마. 오케이 그러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좀 문법적인 좀 어려운 게 다 몰려있어 하필이면 미래교과서가 뭐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현재 완료시제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를 해야 돼요. 관계사요? 네. 둘 다 2학년 때 되게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어려운데 좀 분산시켜 놓을 만한데 분산시켜 놓질 않았어. 네. 둘 다 학습 부담이 좀 많은 문법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하고 그다음에 관계사 파트가. 근데 뭐 관계사 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간간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오케이. 자 먼저 시제 파트. 자 1학년 때 자 시제에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시제들이 총 몇 가지가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제일 먼저 배운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건 he is a student 또 배웠고 he goes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오, 두 개 제일 먼저 배웠어요. He's a student. He goes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둘 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he? What does he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es he go from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 가니? 됐습니까?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운 시제는 뭐냐? 이거 먼저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배운 시제는 이거였어요. What is he doing? He is reading a book. 진행형 시제.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배웠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도 배웠느냐? What will she do? 했더니 뭐 she will take a 뭐할까? Walk.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미래. 미래 시제. 근데 요런 미래 시제도 배웠고 비슷하게 뭐도 배웠냐? 이런 것도 배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계획된 느낌이 What will she do 였어? What is she going to do 였어? What 그렇죠. 이게 계획된 미래, 계획을 묻는 거였죠. 그래서 고행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네. 그렇죠. What is she plann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What is she going to do? What is she planning to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she is going to go 뭐 she is going to 뭐 할까 she is going to review the book 그 책을 복습해 볼 것이다 계획 묻고 답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He was tired.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맞아. He went to his friend's house. 다음에 뭐 쓸까? 뭐 이런 거 할까? 됐습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배웠습니까? 이런 것도 배웠고 그러니까 과거 시제 배웠으면 곱살이로 뭐가 나오냐면 What were you doing? 뭐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before I came? 그래서 뭐?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뭐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여기까지가 1학년 때죠. 얘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뭐뭐뭐 배웠냐면요? 뭐? 못 그립니다. 그랬구나. 맞습니까? 요거 배웠어요.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웠고 요것도 배웠어요. 사실은 얘도 할 수 있어. 배우진 않았지만 요거? 이게 현재고 얘가 과거고 얘가 미래면 요 그림. 그러니까 지금 총 6개를 배운 거야. 단순 시제 6개를 배웠습니다.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걸 미래 진행형이겠죠. 미래 진행형 어떻게 만들어? 안 배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되죠. I'll be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I'll be sleeping. 뭔 뜻일까요?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됐습니까? 저 내일 그러니까 오늘 시험 끝나는 애가 얘기하겠죠. 오늘 시험 끝나는 애가. 그렇죠? 아, 난 내일 이 시간이면 신나게 자고 있을 거야. 시험 끝나고. I'm sleeping. 이게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 진행형 어떻게 만들었냐? will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는 중인 에다가 be 붙여서 자, 는 중이다 만들었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에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합쳐서 뭐라 부른다? 미래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식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배웠어요. will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인 앞에다 비동사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진행형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 온다는 거 섞으면 미래 진행형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중일걸? I'll be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배웠는데 뭐를 안 배웠냐? 뭐를 안 배웠냐? 지금부터 여기서 배우게 될 시제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내가 배워야 돼. 됐습니까? 우리말에 없는 거 안 배워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배울 시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뭔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현재. 과거에 일어났는데. 됐습니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것을 해봤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문장이 있지 않아요? 네? 이런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제를 가지고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하냐? 이거보다 좀 더 잘 보세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I lost my money yesterday. I have lost my money. I lost my money yesterday. I have lost my money. 여기는 왜 yesterday 왜 안 쓰지? 여기는 yesterday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썼어요. 자, 그래 둘 중에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건 이 표현이죠. 누가 다? 내가 잃어버렸다. What? When? 그쵸. 이거 무슨 시제라면서 배웠죠? 과거 시제죠. 그러면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에 담겨있는 정보가 달라요. 얘는 뭐라고 해놨어요? 내가 I have lost my money 해놨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배우게 될 시제는 have나 has 플러스 pp라고 합니다. 형태는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이제 써먹는 거예요. 됐습니까?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외워는 놨는데 언제 써먹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 쓰는 거예요. have나 has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 have는 먼저 얘기하면 절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렇게 합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이미 배운 이 문장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속에는 일단 밑에 거도
난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I have lost my money. 둘 다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 뒤에는 뭐란 말을 할 수 있느냐? So I don't have my money now 라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내가 잃어버리는 거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지금 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정보가 두 개라 있단 말이야. 언제에 대한 정보하고 과거에 대한 정보와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이 속에 내가 돈을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뭔데? 그냥 내가 어제 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뿐 지금 그 돈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있단 말이야.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자, 그러면 대화로 해봅시다, 대화. I lost my money yesterday 라고 했는데 B가 그 다음에 똑같이 I have lost my money 했는데 자, 그래서 상황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따로 일어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I lost my money yesterday 했는데 Did you find it? 했어. 그 다음에 또 I have lost my money 했는데 Did you find it? 했어. 그러면 둘 중에 A가 화를 낼 만한 대화가 있는데요. 어느 대화가 위에 게 A가 화를 낼까요? 밑에 게 A가 화를 낼까요? 밑에 게 당연히 화를 내겠죠. 왜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안 해주고. 오케이.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얘가 분명히 내가 이거 이 표현이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찾았냐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 걷다 대고 뭐라고 물은 거야? 찾았어? 라고 물은 거잖아. 당연히 얘가 화가 나겠지. 내가 분명히 뭐라고 해. I have lost my money 했다고. I have lost my money 해서 so I don't have it now. 지금 안 갖고 있다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 찾았냐 이러면 물으면 화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죠. 하지만 이건 I lost my money yesterday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찾았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문장은 뭐라고 밖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어제 잃어버렸다고 밖에 얘기 안 했어. 나 어제 돈 잃어버렸어. 근데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찾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얘는.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정보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말로 해석은 여기까지 해석이 똑같습니다. 나 돈 잃어버렸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는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우리말에 없어. 그래서 자, 나 어제 돈을 잃어버려서 지금 그래서 지금 돈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표정이 별로 안 좋겠죠. 자, 이 표현은 내가 어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찾았다 안 찾았다에는 정보가 없다고. 그냥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yesterday를 넣었는데 여기는 yesterday를 왜 못 넣느냐. 자, 선생님 아까 그림 그렸죠?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I lost my money yesterday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 쿡이란 말이야. 쿡. 네. 쿡 찍었다고. 쿡. 어떤 순간 쿡 찍었다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when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I have lost my money를 그림 그리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란 말이야.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시간의 덩어리.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라고. 그래서 뭘 집어넣을 수가 없어. 쿡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음? 언제를 넣을 수가 없다고. 전혀 모르고 있네요. 표정도 왜 덩어리예요? I have lost my money. 내가 잃어버리는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현재. 그
그래서 동월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시제에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못한다? 웬에 대한 대답하고 같이 못 써요 얘는. 대신 어? 뭐를, 뭐에 대한 대답은 함께 쓸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미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몇 살이에요? 14살. 14살이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 이게 바로 이제 묻는 방법이에요. 물어볼 때 have가 앞으로 나갔어요. 원래는 묻지 않는 형태였을 때는 You have lived 였는데 묻는 말 하려니까 Have you lived?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 뭐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고?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던 두가 튀어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얘가 직접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갑니다. 오케이, 그럼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구미에 살았는지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I have lived where? 구미. 14살이라 했으니까 for 14 years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4년 동안을 또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까? 14년 동안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14년 전 지금 시간의 뭐적 표현?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라고 지금부터 배우게 될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완료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자, 포커스 18에서는 뭘 배울 거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라고 했는데 형태는 이미 얘기했어요. 뭐 플러스 뭐 have 플러스 pp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플러스 pp가 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18에서 중요한 걸 먼저 좀 간략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쓰임은 얘기했듯이 자, 네 가지. 이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하면서 계속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가 아까 그림 그렸다시피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했다라는 무슨 적용법이 있다?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쓰임새 중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14년 동안 구미에 live라는 동작을 한 거죠. 그런 거고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랍니다.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적용법이 있느냐,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 어떤 동작을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현재 시점에 뭐 했니? 완료했니? 완료했다.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무슨 뜻이겠어?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숙제 끝냈냐고 묻는 거죠. 숙제 완료했냐고 묻는 거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뭐 벌써 끝냈어? Already finished. Just finished. 방금 끝냈어요.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못 끝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완료적인 표현할 수 있고 계속적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현재 완료에 경험적 용법이 있다. Have you been to China? Have you been to 강릉? Have you been to 강릉?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Have you been to 평창? 가본 경험 있냐고 묻는 거죠. Have you been to China? 너 중국 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America? 미국 가본 적 있어?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의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어떤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고요. 네 번째,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So가 들어갔네, so. 그래서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
결과적인 오법.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결과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결과적인 오법.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계속 얘기할 거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어떤 현재 완료 시제를 보고 이게 완료적으로 쓰인 건지 경험적인 건지 계속적인 건지 결과적인 건지. 그리고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에 우리말이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과거에 일어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말 시제는 없어요. 응?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분명히 얘기해주잖아. 어? 여기에 대고는 나 어제 돈 잃어버렸어. 너 찾았냐? 나 돈 잃어버렸어. 너 찾았냐? 자, 나 돈 준 거야. 나 뭐 잃어버렸, 나 가방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어. 가방 잃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야, 찾았어.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나 돈 잃어버렸다 라고 어떤 표현을 했는데 걷다 대고 찾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도 있고, 나 돈 잃어버렸어. 그랬는데 물어보면 A가 화를 내는 표현도 있다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런다니까. 응? I have lost my money 했는데 거기다 대고 did you find it? 이러면 애가 화를 낸다니까요. 왜? 내가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어.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찾았냐고 물어보면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안 그래도 지금 돈 잃어버려갖고 화나 죽겠는데. 자, 이 질문엔 지금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요. 그냥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보의 양이 적단 말이야. 어? 자, 한국 사람들이니까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군요. 오케이. 뭐 이런 문장 하나 또 볼까요? 자,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She has gone to America. I have gone to America.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이거? 일단, go라는 동사의 세 번째 해석이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자. 오케이, okay, she has gone to America. 뭔 소리겠어요? 그녀가 미국에 갔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없대요. I have gone to America.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미국으로 갔대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고. 자, 나 미국 갔어? 나 미국으로 갔는데?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표현이 안 된다니까? 영어에서는. 뭐는 된다? 이런 표현 되겠지. 나 언제 미국 갔단 얘기야? 과거에 미국 갔었단 얘기인 거죠.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미국입니까? 이건 된단 말이야. 나는 미국 갔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갔다고 그냥. 지금 어디 있어? 여기에 있겠죠. 한국에 있겠죠. 그러니까 나랑 너랑 대화가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어디 가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존재하지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설명해보면 알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대해서 한대요. 부정문하고 의문문. 그래서 부정문은 미리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I haven't been to China 하면 되겠죠. I haven't been to China. 그래서 부정문은 어떻게 한다? haven't 플러스 pp. 만약에 앞에 3인 칭찬수 he, she, it이면 hasn't 플러스 pp 하면 되겠죠. I haven't eaten 똠양꿍. I haven't eaten 똠양꿍 한번 보겠어요. I haven't eaten 똠양꿍. 베트남 음식이죠. I haven't eaten 똠양꿍.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먹어본 적이 없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결과? 경험이죠. 그렇죠. 뭐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의 시간의 덩어리 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의 덩어리 동안 먹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 똠양꿍 먹어본 적 있니? 이거는 뭐라고 묻는다고 할까 했죠? 너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aten 똠양꿍?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가 자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를 이룬다 했죠. 그러니까 저 have가 앞으로 나가서 묻는 말 만듭니다. have you eaten 먹어본 적이 있니? 이게 의문문과 부정문입니다. 재밌어요. 그럴 리가. 네, 뭐 아무거나 하세요. 뭐 스파게티 하든지 뭐. 됐습니까? 지금 뭐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나는 먹어야만 한다. I should eat. 말고. Eat. 말고. Have to eat. I have to eat 하면 무슨 뜻이다? 먹어야만 한다죠 이거? 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걸 가지고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했더라? 네. Do you have to eat? 그렇죠. Do you have to eat이죠. 넌 먹어야만 하니? 그 다음에 또 I have to eat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됐더라? I have to eat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have to eat이었죠. 그리고 무슨 뜻이었더라? 난 먹을 필요 없다. 그렇죠. 먹을 필요 없다였죠.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할까? 자 이것도 지금 have가 들어있는 건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시컨 현재 완료 가르쳐주고 나면 갑자기 I have to eat을 묻는 말로 바꾸라 하면 have I to eat 이러고 있습니다. I haven't to eat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료적인 용법 뭐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런 순서네요. 선생님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순서가 좋던데.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그래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